지난주 디자인과 편의성, 에너지 효율을 갖춘 제2의 집 모듈하우스 제작업체를 찾아 이동식 코로나19 3대 진료소 제작에 나섰는데요. 힘 꽤 났었던 오전 업무, 오후에는 어떨까요? 밖에 외형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 안에를 어떻게 하면 선별료소에 자동화 기능하고 바이러스들이 안에 생태계에서 빨리 사멸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근데 이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광주에서 유수한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저희 제품의 사이즈에 맞게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기업들이 이제 뭉치게 된 거죠. 전국 최초의 이동식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12개 기업이 함께 만들고 있는데요. 작지만 강한 12개 강소 기업이 각자의 기술력을 모아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같이 이제 협력하신 지 좀 됐는데 네네네. 저희 대표님 어떠세요? 상당히 열정적이시고요. 네. 그리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 뉴질랜드 갔다 왔거든요. 그 뉴질랜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상당히 열정적이세요. 그것도 대기업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어떤 고집이 좀 있으시죠. S전자 출신으로 시스템, 마케팅, IT 기술까지 섭렵한 대표님. 창업 2년 만에 다수의 특허와 인증서를 휩쓸며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함께 일해보니까 정말 열정과 에너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외근이다, 외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그 부품 들어온 거 검수는 다 끝나신 거예요? 검수가 이거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아, 부족한 게요? 네, 그래서 이제 따로 제가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따로 네. 자체적으로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그거 체크해가지고 네. 레이저 쪽에 네. 발주를 다시 해서 네, 이쪽으로 입고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곳에서는 저희가 만든 도면대로 하부 베이스와 상부 프레임을 조립해주는데요. 수시로 둘러 부족한 부품은 없는지, 진행 상황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대표님! 아, 예. 저희 외근 하고 왔습니다. 어, 잘 갔다 네. 오세요. 네. 아, 아 날씨 너무 덥고. 오늘 날씨 너무 덥죠? 네. 오전에 좀... 김 빼고 일 힘든 일 하고, 또 외근 네. 나가서 또 가서 작업장에서 힘든 일 하고 오고. 네. 근데 어떻게 나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또 나가서요? 네 오늘 한 김에 좀 한 번 더 열심히 한번 해보죠. 외근을 또 나간다고요? 그렇죠. 대부분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한 의견을 못 듣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야죠. 그렇죠.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고객님들이 그렇죠. 물 한 모금만 하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저희를 믿고 따르신 분들에서 의견을 잠을 못 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드디어 이동식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왔습니다. 아, 요거구나. 네. 아, 실제로 보니까. 빨갛고 귀여운 외관. 검사를 받으러 오는 분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만든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항상 오면 네. 여기서 이제 체크를 몇 가지 사항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기계들이 돌고 있는지 그리고 음압 성능이나 성능들이 좋아져서 환자들을 빨리빨리 채취할 수 있는지 이런 성능들을 매일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미 어제 새벽에 또 안정화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또 그것이 맞게 돌고 있는지를 체크해드리고 관계자들하고 또 이제 회의도 하고 개선점이 뭐가 있는가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아, 그쵸, 들어야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거죠? 네, 마스크 미리 착용하시고 네, 마스크 예. 잘 착용했어요. 의료진과 의심 환자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비말은 물론 공기 흐름까지 차단되는 음양압 시스템에 냉난방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는데요. 출입 램프와 스피커를 통해 의심 환자와 소통하고 자동 도어 시스템으로 무접촉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받아야 되나 먼저? 받고 사실 처음 봤을 때도 와 진짜 저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단하기도 하면서 조금은 아, 이게 잘 진짜로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대표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직접 해보니까 진짜 믿고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원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제가 명확하게 알진 못하겠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선별진료소인 것 같습니다. 테스트의 마지막은 역시 시연 아니겠어요? 의심 환자가 되어 직접 검체 채취를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자, 채취지 열겠습니다. 아, 36.8도.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긴장돼. 자, 스피커에 많이 들리시죠? 네. 예. 검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치 안 했는데 괜찮나요? 네, 넣어주세요. 많이 아파요? 코 넣을 때 조금 약간 아파요, 원래는. 네. 아니요. 조금만? 네, 코 넣을 때 약간 아픕니다. 네. 채취가 완료된 검체는 이중 안전유리 속 특수 장비를 통해 이동 보관되고요. 검체 채취가 끝날 때마다 채취실과 의료 장비를 소독해줍니다. 이거 처음 사용해보시는 거잖아요. 전국 최초로.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가 원래는 이제 방호복을 입고 검체를 계속 따야 했었는데 이거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안 입고 안에서 쾌적하게 딸 수 있다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와서 해보니까 여름에는 덥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랑 상관없이 저희가 쾌적하게 환경에서 안 입고 딸 수도 있고 따고 나서 소독이랑도 다 자동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별진료소가 진짜 앞으로 홍보가 더 잘 돼가지고 우리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광산구 홍보팀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의료진분들이 앞으로 이 선별진료소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저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동식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시스템 점검을 마친 후 광산구청 담당자분들과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매일같이 바뀌는 정책과 코로나19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좀 더 편리하고 완벽한 선별진료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덕분에 타지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이동식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국내 소형 건축 기술을 선도하겠다는 큰 꿈을 담은 모듈하우스가 이동식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진화하고 이제는 전국 최초의 이동식 스마트 병원으로 나아갑니다. 전국을 넘어 세계를 놀라게 할 우리 지역 강소기업의 꿈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저는 오늘 일이 끝난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아, 더운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오늘 잘했나요, 대표님?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음에 또 한 번 오실 거죠? 또요? 네. 저는 자꾸 이렇게 애프터가 많이 들어오네요. 아, 정말 우리 선배님들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다녀보니까 선배님들이 진짜 큰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의료진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코로나가 물러가는 마음으로 외쳐볼까요, 클로징을? 강소장! 김영란과! 다음 주! 그냥 저는 아들만 낳을게요. 그러지. 다리 끌까요? 아, 마치 저와 같아요.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다음 주에는 영광 모신잎 송편 좀 빚어볼란가?
시작하는 여름 정선군 덕산기 계곡 오지의 숲으로 향합니다. 덕산기 계곡은 자연 휴식연재를 운영 중이라 계곡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연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한을 해놓고 있어요. 전화해야 되지 않아요? 네. 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노기환입니다. 네, 아유,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자연 휴식연재 때문에 막혀 있는데. 네. 들어가도 됩니까? 아, 저 어디 숙박식당 방문하는 거죠? 예, 예, 예. 예, 예, 열고 들어오세요. 아, 예. 드디어 숲길 너머의 세상으로 가는 비밀의 빗장이 열렸습니다. 정선 고양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동대천을 흘러들면서 몸집을 불리는 덕산기 계곡. 한때는 물놀이를 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자연 훼손이 심각해지면서 지금은 제한적으로 트레킹만 가능합니다. 인적 드문 이곳에 그간 들어와 사는 사람도 늘었고 오늘은 외부인들까지 오는 예술장터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 이쪽으로 이제 비포장도로네요. 아 맞다. 그때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포장도로가 끝나는 곳에서 진짜 길이 시작됩니다. 덜컹거리는 거친 길을 한참 가야 합니다. 계곡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길을 따라서 계곡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물이 별로 없지만 눈이 좀 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는 세상하고 고립되는 거죠. 단절된 덕산기 계곡은 무엇보다 걷는 데 참맛이 있습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 산딸기. 촬영 왔거든요. 예. 드셔 보세요. 아, 산딸기. 다 드릴게요. 어디서 오셨어요? 정선순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아, 산딸기. 고맙습니다. 산딸기 모르세요? 갑자기 알지, 산딸기.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화도 얼마나 재밌게 봤는데. 먹습니다. 네. 어우, 조금 신데. 아주 짝지근한 맛이 있네요. 요 길이 도깨비소인데. 3년 전만 해도 도깨비소라는 이곳은 사람들의 통행로였습니다. 보통 때는 말라있지만 장마철이나 큰 비가 내리면 물이 불어나 아주 위험한 곳이었죠. 최근엔 도깨비소 계곡 바닥을 복구하고 우회로를 만들어 다닙니다. 좀 돌아갈 뿐 길은 또 만나게 돼 있죠. 이렇게 돌고 돌아 드디어 덕산기 계곡 상류 깊숙이 자리한 숲속 책방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으로 이주한 소설가 강기 씨가 만든 숲속 책방을 이전 방송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3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숲속 책방 나와 나타샤와 책 읽는 고양이.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저기 수염에 흰색이 더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글쎄 말이야. 예. 장터가 어딥니까 근데? 저기 안에 있어요, 저기. 그새 새로 지은 창고에는 강기희 부부가 손수 만든 공예품들과 각종 수집품들이 빼곡했습니다. 깨진 유리병도 파는 걸까요? 다 용도가 있답니다. 자세히 보니 벽면 한쪽이 모두 술병입니다. 그럼 직접 드시고 안 버리시고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요, 여기 다 요 동네에서 제가 캐낸 것들인데 여기 아주 오래된 걸 이렇게 불어가지고 만든 병. 아, 그래요? 여기 봐, 이렇게 있죠? 진미의 그 다음에 요거 3호 어디요? 저람 동점. 아, 태백에? 네. 거기에서 있던 소주, 3호 소주 회사인데, 이게 71년도 무렵에,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이 1도 1소주 정책을 펴면서, 우리나라 64개 소주 회사 중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예. 전라북도 1위에서 왔어요. 오성 소주. 예. 네, 이... 와, 역시 그, 평생을 술과 함께 살아오셔서 그런지. 이게 소주의 역사라든가 뭐 병 이런 거는, 정말 박사님처럼 빠삭하게 아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좀 보관. 어, 숨겨놓으셨네요? 아니, 보관. 예. 너무 귀해요. 어, 아, 생긴 건 비슷한데요? 자, 이게, 읽어보세요. 다이아 맥주. 웬 다이아. 다이아 맥주 알아요? 아, 몰라.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 다이아몬드도 딱 표시되어 있죠? 예. 이 다이아 맥주는 다이아 소주도 있었어요. 아. 부산에서 만들었던 건데, 우리나라 예. 민족 자본으로 만들었는데, 아. 하도 맛이 없어가지고 망했어요. 아. 이게 1959년도 당시에 신문 기사를 보면은, 네. 오비 맥주를 속여 팔다 걸리고, 아. 이 맥주를. 아. 그랬던 기사가 꽤 많아요. 그렇구나. 이러니 소설가겠죠. 새로 발표된 책도 사고, 사인도 받았습니다. 소주병은 다른 분들이 사가길 희망할게요. 아무도 안 살 것 같던 동네에 하나 둘 이웃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번 예술장터는 제주 많은 이웃 주민들이 1년여 동안 함께 준비했다는데요. 각자 집에 마련된 공간에 공예품을 펼쳐놓고 파는 장터입니다. 주인이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의형제 지간인 전재범, 김영준 씨는 이 멋진 집을 둘이 손수 지었습니다. 예. 뭔가요? 아, 이거 고로쇠물입니다. 어디요? 어, 이게 냉장고에 얼려놓으신 건가요? 네네. 이야, 진짜 시원하겠는데요? 네, 한번 네. 들어보세요. 네, 마셔도 됩니까? 네. 얼음 좀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들어갑니다. 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음 동동 띄운 고로쇠물이라뇨. 이보다 더 반가운 게 없죠? 아! 아우, 시원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진짜. 아, 오늘 약간 더웠는데. 와! 딱 마시고 이 숲과 하늘을 보니까 더 시원하네요, 진짜. 이게 이제 독산계에 있는. 서울서 30년 직장 생활 후 내려온 김영준 씨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이번 예술장터에서는 전재범, 김영준 씨가 함께 만든 나무 공예품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공예를. 제가, 우리 황 PD한테 네. 5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네. 거스름돈을 남길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게 2만 원. 네. 그럼 3만 원짜리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 아, 이거는 이 100년 된 고택을 철거하는데 예. 거기에서 나온 나무로 이제 찻상 아 찻상 네 찻상으로 네. 그러면 3만 원 아 좋네요. 그럼 이 찻상하고 이 도마하고 네. 네 5만 원 5만 원 네.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데요.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오, 어,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정선 평화의 소녀상 기금에 기증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장터가 열리는 곳은 나지막한 산에 품에 안긴 덕산기 계곡 가장 끝집입니다. 지방 곳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을 안고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볼수록 집주인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바로 이 사람, 배우 겸 오지 여행가 최일순 씨입니다. 그가 세계 각지에서 모아온 소품들, 흔적만 잘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해외는 왜 이렇게 다니셨어요? 아, 저는 직업이 해외 전문 오지 여행가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직업 중에 하나가. 덕분에 에티오피아산 커피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적산기 계곡엔 이렇게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이들이 속속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인적 드문 첩첩산중이지만 이런 분들이 이웃이라면 외롭지 않겠죠. 어스름한 저녁, 오늘 예술장터엔 초대손님이 등장했습니다. 덕산기 계곡이 좋아 노랫말에 넣은 민중가수 이지상 씨입니다. 한 그릇처럼 뜨끈하게 늙어가자 나의 늙은 애인아 아직 오지 숲속 책방 부부처럼 삶을 시로 쓰며 살자. 저마다 사연이 너무 많아 한편에 다 담을 수 없는 덕산기 계곡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행사 덕분에 정선 평화의 소녀상 기금은 150여만 원이 전달됐다는데요. 세상과 기꺼이 단절돼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멋있어 더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푸른 들판에선 벼가 무럭무럭 자라고 시설하우스에서 양송이 버섯을 재배하는 부역은 비당님. 지난해부터는 마을에서 생산한 맛 좋은 쌀로 전통주를 담그고 있는데요. 술아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면은 이 술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술이 됩니다.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찾아온 신바람. 전통주를 생산하며 시작됐는데요.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전통주 맛보러 술 익는 마을 비당리를 찾았습니다. 초록 들판이 펼쳐진 이곳은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작고 조용한 이 마을에서는 마을의 대표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수년 동안 주민들이 발로 뛰며 노력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여군 석성면에 있는 마을을 찾아왔는데요. 이 마을에서 유명한 것이 하우스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갑니다. 부여군 석성면은 전국에서 양송이 버섯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식감과 맛이 뛰어난 양송이 버섯은 재배법이 까다로워 생산량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는 파란 불볕더위인데 여는 시원하고 좋네요. 예, 그렇죠. 양송이가 생각이 최적의 온도를 맞추기 때문에 시원하죠. 최적 온도가 한 17 정도 되거든요. 아, 예. 양송이 버섯이 딱 자라기 좋은 환경인가요? 이 지역에는 일기적인 기후적인 조건도 있지만 그 양송이 주 원료인 이 배지를 배지가 많이 나오는 이게 논 들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시작을 했죠. 석성면에서는 겨울마다 볏짚을 활용해 양송이 버섯의 배지를 만드는데요. 덕분에 다른 비료 없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석성면 양송이 버섯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정통이 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마을 기업은 이 양송이와 관련된 거겠네요. 양송이하고 전혀 관계없다고도 못 보죠. 아니, 양송이 버섯과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시설하우스를 나와 다시 논으로 안내해 주셨는데요. 여기 가면 제 궁금증이 좀 풀릴까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벼가 양송이 버섯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벼가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벼가 양송이 배지와 관련이 있다고요? 예, 그렇지요. 이 볏짚, 수확하고 난 볏짚이 양송이의 배지 주 원료가 되고요. 양송이가 먹고 분해한 것이 폐배지가 다시 논으로 다시 들어와서 벼의 거름이 되고, 거름이 되다 보니까 미질 좋은 쌀이 생산할 수 있고, 저희 마을은 그 쌀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럼 또 우리 마을 기업은 이 쌀과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쌀. 이 미질 좋은 쌀을 이용하죠. 네. 양송이 버섯 하우스와 논을 오가며 드디어 중요한 힌트 하나를 얻었는데요. 이렇게 마을 곳곳을 돌고 돌아 비당리 마을 기업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마침 주민들이 모여 회의가 한창이더라고요. 그 안에 일단 뽀송뽀송하게 말리는 방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대표님 여기 계셨네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급한 회의가 있어서. 오늘 스무고개 하듯이 정말 여러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양송이 버섯 만났고요. 논 들렀다가 지금 여기가 바로 이 사무실. 이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을 기업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지, 주로 상품이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 네, 저희 기업은 동네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좋은 쌀로, 미질 좋은 쌀로 전통주를 담가서 판매하는 마을 기업입니다. 야, 우리 마을 기업은 전통주를 만드는 곳이었군요. 이제 좀 실마리가 풀렸는데요. 양조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오래전 미국 창고였던 이 공간은 앞으로 전통주 전시장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작은 시골 마을에 전통주를 중심으로 이야기거리가 계속 생겨날 예정입니다. 마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또 고민도 많았을 텐데 그중에서 전통주를 만들어보자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 마을이 예로부터 인근의 논산에서도 알아주는 미질 좋은 쌀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쌀로 좋은 술을 믿기 위해서 술을 시작을 했죠. 친구와 술은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그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과정도 상당히 길었네요. 예, 한 6, 7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배워서
시행착오도 많이 했지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게 됐죠. 네. 양조장 안에선 조합원들이 고두밥을 지어 시키고 있었는데요. 수년 동안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전국의 전통주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술 담기까지 올해까지 하면 한 7년 정도를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술 공부도 하고 기술센터나 기술원, 진흥청 뭐 이런 데 다니면서 교육, 술 교육을 동네 주민들 한 대여섯 분이 꾸준히 했죠. 그래서 지금의 이 술이 나오게 됐습니다. 비당리 주민들의 노력이 담긴 전통주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고슬고슬 지어진 고두밥을 골고루 펴서 식혀줍니다. 최대한 뭉친 곳이 없도록 얇게 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밥알이 으깨지지 않게 살살 펴줘야 합니다. 여기에 1차로 만들어놓은 밑수를 부어 숙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방법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고두밥에다가 누룩을 직접 섞어서 술을 빚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쓰시나 봐요? 저희 마을은 술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미스리라는 걸 한번 먼저 술을 빚어서 사용합니다. 그럼 어떤 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술맛 차이가 많이 나죠. 누룩을 그대로 사용하면 술맛이 거칠고 예, 그다음에 미스를 사용을 하면은 순하지만 부드럽고 도수는 올라가고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밥알에 밑술이 잘 스며들도록 뭉친 고두밥을 일일이 풀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초기에 발효가 빨라져 술맛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덩어리가 없이 살살 풀어주면서 예, 주물러주면 됩니다. 밥알이 으깨지면 안 돼요. 살살 다뤄주세요. 뽀글뽀글 올라오네요. 네, 거품 보이시죠?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얘들이 효모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술아,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면은 이 술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술이 됩니다. 자, 얘들아, 맛있게 익어라. 건강한 술이 되거라, 얘들아. 끄덕끄덕, 끄덕끄덕. 알았다고, 좋아요, 예. 주민들이 재배한 쌀로 만든 비당리 전통주. 이제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대표 상품이 됐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조합원들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를 안주 삼아 비당리의 지난 시간을 떠올려 봤습니다. 맑게 흘러진 술에서는 은은하면서도 달콤한 향기가 스며 있는데요. 따뜻하게 부쳐낸 부침개가 분위기를 거들어줍니다. 야, 맛있네요. 분명히 곡주인데도 잘 담긴 과일주의 향도 나고요. 그리고 부드럽고 목 넘김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좋아요. 7년이란 시간 동안 전통주를 만들며 시행착오를 거듭했던 비당리 주민들. 이제 스스로 자부심이 생겼고 이 전통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잘 담아준 곡주는 과일향과 꽃향이 나야지 그게 잘 담아준 곡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달이라는 긴 숙성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술을 빚습니다. 소비자한테 알려져서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우리 기업이 흑자를 내서 또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모든 바람들, 계획들 정말 술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기업 지어자! 좋다!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불어온 신바람의 정체는 정성 들여 만든 전통주였는데요.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쌀과 수년 동안의 노력이 버무려진 술. 오랜 시간 공들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술맛으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비당리 마을에 술이 익어갈수록 주민들의 웃음꽃도 활짝 피어나겠죠?
이토록 가볍고도 든든한 음식이 있을까요? 쓰리 속에도 아픈 마음에도 얼큰한 콩나물국밥 한 술은 위로가 되죠. 콩나물국밥이란 서민 측에서 배고플 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 맛있고 집에서도 쉽게 끓여 먹는 콩나물국과 밥. 그런데 전주 남부시장의 콩나물국밥에는 좀 더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늦은 잠자리에 들고 누군가는 무거운 잠을 떨치며 일어날 시각. 지금 4시 반. 그 시간 되면 많이 나와 있어. 상인들이 많이 나와 있어. 이 가게는 시장의 터줏대감 중 하나죠. 보통 이제 회사 출근하시는 분은, 회사 계신 분은 점심 때도 오신 분들 있고 아침 오신 분들 대중은 어디가 손님들. 이제 막 배달되어 온 콩나물. 양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시루를 하루면 몇 개나 손질해야 할까요? 세 개, 네 개, 대중 없이 손님이 오는데 좀 옛날에 다섯, 여섯 개씩 시쳤어.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겨울에는 엄청 힘들어. 막 여덟 개, 아홉 개씩 스쳐봐. 아이고, 이게 다 얼어붙잖아. 한겨울 새벽 4시면 발걸음도 얼어붙겠네요. 하도 할 수 없지. 나와야 될 게. 내가 안 나오면은 우리 집 단골 손님이 가게를 문 닫는다며 단골 손님 먹으러 와갖고, 아이, 문화도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 먹으러 왔는데 못 먹고 가면은. 그러니까 그 사명감 때문에 나온 거지. 국밥 한 그릇에도 사명감을 떠올리는 이가 있다는 것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국밥용 콩나물은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콩나물을 많이 들고 통글어서 기르면 질겨. 근데 콩나물 삶은 물에 멸치를 넣으시네요? 이게 육수요. 새벽 시장도 어느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콩나물 국밥집에도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것도 같은데요. 밥이 들어가야 비로소 몸이 부스스 기지개를 켜는 걸까요? 새벽에는 혼자서 많이 오시나 봐요. 한 시는 됐죠. 저는 아무리 뭐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걸 한 그릇씩 먹어야 힘이 드나요. 배불리 먹고 가요, 오면은. 소고기는 전날 술 드신 분도 있고 또 배고파서 오신 분도 있고 사람이 다양해. 꼭 술만 드셨다고 새벽에 혼나고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전주 남부시장의 콩나물국밥은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겨났다고 하죠. 물건을 팔고 사다가 재빨리 허기도 채우고 온기도 올리는 기능적인 음식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골목에 불이 없었었어. 캄캄하고 무서웠어, 나오려면은. 골목이 그때만 또 좁았어. 리모델 할 때는 골목 좁아갖고 들어오면 캄캄하니 무서우니까 큰 길로 와갖고 이게 골목 안에 들어왔지. 새벽 첫 손님들을 치르고 나면 본격적으로 하루 장사를 준비합니다. 갓 지은 밥도 미리 떠서 식혀두고요. 술안도 올려야죠. 여기가 전통 있는 남부시장이에요? 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호남의 좋은 물산들이 여기를 다 모였었잖아요. 그렇겠죠. 네. 여기가 이제 전라 감역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음식과 전국의 농수산물이 최고 좋은 것은 집합되는 거.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국밥집도 생기고 뭐 분식집도 생기고. 그 시절에 이렇게 주먹밥을 싸가지고 시장에 모였을 때 이렇게 목이 메이니까 콩나물국을 얼른 끓여가지고 밥을 말아서 먹던 게 콩나물국밥의 시작이었대요. 그 삶의 애환이 그대로 담아 있는 그런 국밥집이네요.
뚝배기에 국밥용 밥은 미리 담아놨는데 손님들이 직접 밥통에서 밥을 푸시네요. 나 먹는 맛이 최고 맛있어 이게. 김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김이라죠. 여기 세월이다가. 이 집의 매력은 그잖아요. 이렇게 밥을 퍼다가 미리 나오기 전에 나는 이 밥이 더 맛있어. 진짜 솔직히 기다리면서 이 밥 먹는 게. 따뜻한 공깃밥을 김에 싸 먹으며 기다리다 보면 드디어 기다리던 콩나물국밥이 차려집니다. 김을 국밥 위에 올려 먹기도 하고 작게 뜯어 넣기도 하고 갖가지 젓갈과 함께 먹어도 좋죠. 콩나물국밥을 먹는 방법은 먹는 사람에 따라 가지가지인데요. 사장님이 추천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김을 한 번에 많이 넣으면 국밥을 짤 수가 있어. 한번 좀 기다려 더 넣어야 되겠고. 강원도산이 성질 급하디야. 강원도산 이거 먹으려고 욕감이었다. 어떻게 먹어도 김은 콩나물국밥과 찰떡 궁합이죠. 김은 가게 양쪽으로 손님들이 자유롭게 갖다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사장님들 왜 김이 두 종류예요? 각자 질이 틀려. 김꼬는 질이. 전주 남부시장의 구운 김은 유명하죠. 콩나물국밥과 상생하는 품목입니다. 콩나물하고 김이 같이 어우러져야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국밥집은 항상 김을 사가서 근데 이제 미리 사가면 맛이 없잖아요. 바로바로 그때그때 구운 걸 갖고 가면 손님들이 더 맛있다고 해요. 손님들이 직접 사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직접 사가는 경우도 있어요. 드시러 가기 전에 김부터 사갖고 맛있지. 이쪽 김이 맛있다는 분 있고 저쪽 김이 맛있다는 있는데 한쪽만 또 바꿀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상부 상조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쓰고 있어요. 이분은 손에 뭘 들고 들어오시네요. 젓갈을 직접 사오셨어요? 예. 왜요? 아니 그냥 원래 젓갈하고 먹으면 맛있으니까 사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새우젓 사오신 분 있고 낙지가 사오신 분 있고 장난젓가 사오신 분 있고. 시장은 모든 재료가 사기가 쉽지 않네. 딱 말해서 내가 청양고추 청양고추가 떨어지니 모르고 떨어졌다 그럼 후딱 몇 바퀴만 다 막 떼가면 청양고추가 있고 또 몇 바퀴가 떼가면 김이 있고 젓갈도 바접집이가 있고 필요한 곳은 아무튼 주변에 5분 거 다 못된 곳이 있잖아. 손님이 꽉 찬 점심시간. 이게 말로만 듣던 남부시장식 국밥 토렴이군요. 바쁜데 일일이 토렴을 하는 게 번거롭지 않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밥은 차고 콩나물 차고 그러니까 여러 번이야 밥 알로 육수물이 스며들고 콩나물에도 스며들고 밥도 따뜻해지고 콩나물도 따뜻해지고 처음부터 좀 힘들었죠. 지기도 하고 많이 그랬죠. 근데 하다 보니까 속에 딱 직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정도 딱 퍼먹으면 정착이 된다. 전통식 토렴을 하는 국밥집이 이젠 거의 사라졌다니 아쉽기만 합니다. 전주에 딱 와서 뭐 전주를 둘러봐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제일 먼저 출발점이 남부시장에 와서 콩나물 국밥을 먹는 걸로 시작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국밥용 콩나물은 저렇게 약간 머리카락처럼 짧고 곱슬곱슬해야 됩니다. 토종 콩나물이 좀 가느다르면서 유일하게 콩나물을 우리나라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남아시아가 그렇죠. 녹두에 이렇게 핀 숙주나물을 많이 먹는데 숙주나물 많이 네. 콩에 가지고 콩에 싹 튀운 콩나물은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콩나물 국밥도 또 마른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오. 아, 그때그때 저 마늘을 중식도 넓은 면으로 해서 그래야 마늘 향이 가장 강하긴 하잖아요. 네, 그때 다 찌어가지고 찐마늘이나 이런 거 쓰면 많이 이제 그 찌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향이 날아가기도 하는데 야 그때그때 힘드실 텐데 토렴하시네요 요즘에는
저게 좀 수고스럽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안 하죠. 전통 방식이 많이 없어졌는데 밥이 차가운데 저렇게 토렴 여러 번 하면 밥 아래 국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그렇죠. 먹을 때 훨씬 맛있고 온도도 따뜻하게 딱 맞잖아요. 또 저 찬밥으로 하는 거하고 따뜻한 밥하고 하는 거하고 또 틀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다르죠. 맛이. 와, 되게 기술적으로 빠른 속도로. 너무 뜨거우면 빠르게 배고픔을 채울 수 없었겠죠. 허기와 온기 사이 지혜로운 균형 감각이 이 한 그릇의 국밥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직화가 아닌 방식이어서 온도가 딱 맞게 나오니까 좋네요. 멸치 육수 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네. 아, 수란이네. 네. 아, 수란을 이렇게 두 개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김을 잘라가지고 수란에다 넣을까요? 김이 왜 종류가 다른 교수님과 틀려요? 그 자기가 취향에 따라서 이 김을 골라서 먹는 김. 야, 그게 다 또 이 시장 상인들끼리 서로 상생하는. 네. 그리고 이건 들기름을 좀 발라서 고소한 맛이 더 납니다. 얘는 얇아가지고 혀에 닿자마자 이렇게 녹아요. 수란에다가 김을 넣고 맛있다. 콩나물 국밥이 예전에 주먹밥 싸가지고 다닐 때 목이 메일까봐 이렇게 많은 콩나물로 이렇게 국물을 끓여서 먹었다고 하는데 또 거기다가 영양상의 이유로도 달걀을 넣은 거잖아요. 콩나물 국밥에 약간 좀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걸 또 수란으로서 채워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수란과 김은 콩나물 국밥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좌우 날개와도 같죠. 국밥 하나만으론 밋밋할 수 있는 맛이 수란과 김으로 채워지니까요. 단순히 콩나물 국밥 하나인데 김이 있고 수란이 있으니까 상이 좀 풍성하게 보여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배고플 때 음식을 시키면 바로 먹고 싶은데 그 직화식은 진짜 너무 뜨겁잖아요. 아주 팔팔 끓이니까. 네. 이렇게 토렴한 방식은 바로 먹을 수 있게 온도가 맞아서 참 좋더라고요. 아, 우리도 오징어 추가할 걸. 아, 오징어? 오징어 살이. 저희도 오징어 추가하고 싶어요. 근데 국밥에는 또 오징어를 따로 시켜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진작 이야기해주지. 지금이라도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해. 맞아, 여기는 오징어를 또 내야 돼. 사장님, 손이 10개라도 부족해 보이시네요. 이분들은 직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 문 아까 보면 손님 아니었어요? 직진. 바쁘면 스스로 일손을 자처하는 단골들을 보면 그야말로 가족 같겠네요. 10년 이상 너무 단골되고 5년은 이날 너무 단골되니까 한 형제와 같아지. 나는 내 힘이 닿는 날까지는 남부시장에서 계속 혼합을 하고 싶어요. 종로가 좋으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이토록 소박한 식재료가 전주 신미 중 하나로 손꼽혔던 건 가난하지만 뜨거웠던 서민들에게 넉넉하고 푸짐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허기와 온기 사이의 배려, 시장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콩나물 국밥에서 배워갑니다. 우리 콩나물 국밥 하면은 손쉽게 또 프랜차이즈도 많고 그러잖아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콩나물 국밥인데 여기에 콩나물 국밥은 진짜 전주에서 와야지만 먹을 수 있는 콩나물 국밥. 이 시장 골목 좀 걷고 은행나무가 많잖아요, 전주가. 그러니까 좀 노란 은행나무 좀 쳐다보고 남부지역 와서 콩나물 국밥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행을. 너무 집중하시느라고 제 목소리 안 들리시는 거죠? 저는 쏘셨겠어. 저는 말보다도 이걸로 표현하겠습니다. 매번 다 드시던데. 너무 우려먹으시죠? 같은 멘트. 아, 맛있어.